또 출근을 합니다. 아들 내려주고 또 아들이 찍으면 날지라지 하니까 내려주고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냐고요. 아들 내려주면 7시 한 30분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육받는 곳이 9시까지니까요. 끊고 와서 나비랑 놀고 근데 야 나비야 형아 안 왔구나. 여기 와봐. 형아 안 왔네. 보자. 어, 형아가 안 왔어. 나비 오늘 심심했구나. 나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출근을 했어요. 아니지, 여기 출근한 게 아니지, 아직. 컴퓨터 아닙니까? 저희 센터 공짜 카페 커피포터도 지금 고장이 났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아니 저 혹시라도 제가 하는 일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청소년 공짜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오후 2시부터 저녁 9, 밤 9시까지 청소년 공짜 카페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기 보이는 박스는 제가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가난하게 저희들 돈으로 이 임대료와 이 모든 음식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듯이 배지밀, 음료수, 사갈면 여기 들어가는 뭐 전기료, 수도료 다 저희들이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사용하면서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쉼의 공간을 열어주고 또 스터디룸도 하게 하고 뭐 이러는 공간이에요. 이제 저희가 전부 다 공짜로 운영하다 보니까 뒤에는 이렇게 PC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애들이 와서 게임도 할 수 있게끔 저기 뒤에 보이는 건 김이 후원이 들어왔고 여기에도 지금 과자가 후원이 들어왔잖아요. 이 후원들은 저희가 매주 가는 쪽방촌 한 80여 가구들을 후원 섬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사무실이고요. 한 친구가 가출한 친구가 여기서 지금 한 달째 묵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일 정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는 이 아이 때문이죠. 저희가 또 이 와중에 길냥이를 한 마리 주워와서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애교쟁이, 아, 애교 부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귀여워. 완전 귀엽죠? 저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박스로, 캣박스를 만들어서 제 아이를 놀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왜 교육을 받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도 하고 제가 한국 교회사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올 한해 휴학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고2기로 하고요. 저도 좀 쉼이 필요했고 또 세 번째 이유라 한다면 이곳을 운영하려면 제가 또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시에 여기 문을 열잖아요. 오전 동안에 제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야겠다.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 따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다시 복학을 해서 박사 과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건 또 사실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비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에겐 있었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끝나고 나면 4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논문 쓰고 3년? 4년? 그러려면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 안에 라이센스 하나 따자 그런 마음으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들을 데려다 주고 나면 1시간 반 정도가 필요해요. 원래는 제가 일찍 나와서 얘랑 야앙 놀아주거든요. 일찍 이렇게 일찍 아니지만 뭐 오후 그러다 2시? 1시? 그랬는데 지금 제가 교육을 좀 받으면서 얘가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뭐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지 뭐 그래도 밤새 혼자 있다가 그 친구가 안 들어와서 오늘 아주 혼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저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혹시 독지가가 계시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이 노원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직하게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후원금 요청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 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독지가가 계시다면 저에게 후원해 주시면 1,000원이든 2,000원 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상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아침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머리도 이렇고 밖에 보니까 좋네요. 머리도 말리고 가야 돼. 잘 보세요, 여러분. 사례가 걸리잖아요. 말이야. 엄마! 엄마! 한번 말려볼게요.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왔거든요. 약간 정리하면서 너무 많이 눌려 있어갖고 눌려졌어 골대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찾은 거야. 여기 롬영도 어디 있었는데? 에센스? 승 같진 않죠? 승 같은 거 어쩔 수가. 뭘? 에센스는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 목욕탕. 아, 너무 너무 이런 거 어떻게 해. 아니야. 그거 했어, 팩? 아, 머리 여기서 갖고 왔어요? 아니, 저기서 갖고 왔어요? 여기서 갖고 왔어요? 열어. 자, 오늘 아침 전 우리 스타벅스 가기로 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생이 일찍 왔네요. 아, 스타벅스 가려면 일찍 와야 돼. 진짜 커피 잊을 거라고. 내가 지금 8시 되기 전에 왔다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아, 먹어야지. 나 믹스커피 먹고 와야지. 나 벌써 먹고 있잖아. 어, 오늘 커피 먹어야 되니까. 그거 오늘의 커피잖아요. 그거까지는 안 봤는데? 그냥 커... 아니. 오늘의 커피야 선택의 여지는 없어. 그러니까. 나비야 일로 와. 얼마나 좋아해 좀 누워. 몇 번째야 지금? 영상 본 사람들 정신 사나워. 커야겠다. 나비야, 네 대가리 이만하게 나온다고 사자 대가리처럼. 안 하고 잘 나와. 안녕해. 안녕. 인사해. 차렷. 오늘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 이야, 대답하는 거 잘 살려겠습니다. 전 잘 지키겠습니다. 나비야를. 준비 닥쳐? 귀여워, 씨. 가! 나비야, 잘 지냈다?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어?